저희 신랑은 아침부터 밤까지 빵을 만들고 빵을 반죽하고 집에 와서 또 빵을 먹습니다. 신랑이 다 해주는 스타일이었었거든요. 어, 지금도? 아, 지금 안 그러죠, 당연히.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할 때 좀 더 동작을 크게. 올 한 해만 해도 순창 내에 있는 초등학교 네 군데에서 영화를 만들었어요. 저 때 이걸 접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저 때 그 전기 안 들어왔었거든요, 저 때. 네네. 책방이나 도서관을 열고 싶다는 생각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죠. 외로운 사람들의 네. 어떤 사랑방 같은 곳이었으면 좋겠다.